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진입니다.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.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결국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징역 2년형의 유죄가 선고된 겁니다. 조국 국면에서 조국 소에 앞장섰던 한국 정치인들에게 깊이 시사하는 대목이 클 것 같습니다. 물론 조 전 장관은 항소심으로 다투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.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